자르반의 자리는 서포트 파이어트 캐리어. 아 이거 지난번에 니코 쓰고 나서 다른 영감들을 많이 받았나요? 와. 야 파이크가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스펠이나 스킬이 빠지게 되면 파이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 호응하기에도 좋은 이제 카이사 원딜을 들고 있고요. 문제는 T1이 한두 타겟을 쏟아 붓는 형식의 조합이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에는 하나 집중해서 못 잡고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커서 딱 이거죠. 위에서 사고 안 나게 인간 와드 하는 거. 예. 자, 네, 일단 이렇게 됐어. 이러면 린트가 위험한데요. 그리고 펌을 캐리하는요. 그래도 킬교환.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끝까지 싸우면은 이거 애매한데요. 테디 전멸 있고요. 이게 문제죠. 저항 이상 전멸 둘 다 들고 있긴 한데. 하지만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서포트를 교환하는 양 팀. 그래서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아래쪽에서 크니 깜깜해져서 막 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미 아래쪽 시작 다 나갔어요. 글쎄요 어떤가 일단 긴과 칸나가 붙는 상황에서 커지가 움직이고 있어. 술통까지 한번 던져놨습니다. 기차. 대기병 강신으로 버틸 수 있나요? 김 그리고 참아납니다. 이번엔 칸나와 커지. 누가 하나요? 네. 아 이거 괜찮은 상황인가요? 이거 술통 폭발 이동했습니다. 드레드도 있는데 자, 같은 기절인데 역으로 드레드 예. 드레드의 멋진 움직임 물살 없어요. 물살 없어요. 예. 거리가 좀 멀었죠. 자, 드레드가 세게 타고 있다가 5초 많이 남았거든요. 오버킬. 아 드레드 바다용이라서 신경 쓸 게 좀 있습니다. 드래곤 치면서 대치. 이런 구도에서는 티온도 할만해 보이고 아프리카 백스! 칸나가 불렸죠? 칸나가 불렸죠? 네, 들어갔으나? 칸나가 빠져나는데 소통을 끌어! 키를 자야가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거 아프리카 플렉스! 아프리카 플렉스! 그대로 잡힙니다! 아 이거는 이게 전투 한 번으로 용까지 가능하죠 아프리카! 칸나가 일단 먼저 부닌 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전투 구도였던 데다가 네. 대응도 침착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 필요한 것들을 좀 얻어내고 있는 드레드입니다. 파이터 위에 있어요. 리엔지의 스래시 오늘 사용 성공. 각이 날카로워요. 고 플라이의 시계가 돌아요. 3시, 4시 벌써 5시 다 돼갑니다. 이거 기인 쪽 랜턴 기인이 좀 빠져나왔습니다. 랜턴 구조대 그런데 당신 한번 긁었죠? 예 일단 근데 버티고는 있어. 아직 도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역사 그냥 버티는데요. 기인은 버티잖아요. 오우 그리고 와 이걸 그냥 버텼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겼다는 건 뭐냐? 바론과 연결된다는 얘기죠. 아프리카 프렉스 디저트로 용까지 뭐 여유롭게 다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와 긴 엄청 잘 버텼고 뱅이 마무리하면서 지금 딜러들 멜컨 지금 소리예요. 플레이가 뒤쪽으로 이동. 빨간 팀의 플라이에 우리 하나도 글쎄 탐이 나는데 탐이 나는데 이제 탐이 나거든요. 드레드와 리엔지의 도착. 자 올라프 왔는데요. 플라이가 오래 버텼어요. 이러면 와 그다음에 커즈 사냥 중 뱅이 추격. 아프리카 프릭스 아 뒤로 이동했습니다. 일단은 테디와 캐네가 사라졌고 플라이는 제거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버텼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미드도 밀고 아래쪽 돌아나오고 있습니다. 긴과 리겐지가 자 억제기 여유롭게 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론 버프가 아직까지 꽤 오래 또 남아 있는데요. 지금 바론 파워플레이 4000인가요? 야 이거 지금 2000대에 허덩이 섰던 아프리카가 지금은 제대로 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T1의 어려움이라는 건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라인전 구도는요 T1이 훨씬 좋았어요. 네. 근데 이거 뒤집은 겁니다. 그래도 오히려 좋죠 이거는. 네.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상대 스킬 뺀 거예요. 이거 빨리 들어갔죠 이렇게. 와 칸나 그대로 잡힙니다. 올라 빨간 크로저 만났어요. 크로저 만났어요. 빨간 올라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자, 그리고 뱅도 너무 안정적이죠? 뱅을 가져봤는데 아무렇지도 네. 않은데요. 뱅 너무 안정적이죠? 뱅 괜찮아요. 기쁨이로 그대로 테디 아래쪽 이동. 뱅을 노리네요. 정확하다. 더블캐. 아 이거는 뭐 나머지 수비할 수 있는 이런 캐리어면은 전혀 없고요. 와 이걸 대역전승을 만드는 경기가 초반에 그렇게 불리했었는데 그렇죠. 아프리카 약점을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원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운 걸 완전 날려봤습니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지 푸시 싸움 좀 하시죠. 점프 치는 주지마.
메탈 다 봐줄게. 메탈 받을래? 카이사 입맞았어. 천천히 해봐. 그라우스? 그라우스 그라우스 나이스. 천천히 해봐. 형 이거 파워 받게. 형 파워 받게. 봐봐봐 신들어 봐봐 신들어. 아 나 일단 이거 내가 다르만 잡을게. 나 카이사 볼게. 내가 게임 끝내자. 야 카이사 카이사 엠 카이사 어디? 탑텔 탑텔 탑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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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텔 투텔 탑투텔 투텔. 기나 너도 텔터라. 웅진아 너 텔터. 아니 우리 팀 나 없이 이기면 어떡해. 어라 말. 너무 잘한다. 우리 너무 잘한다. 웅진아 텔터하죠. 내 오더 따라하죠. 내 오더 왼팔. 내 오더 따라하죠. 우리 팀 나 없이 이기면 어떡해. 나 그냥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우리 팀 여섯 개 못하고 대체 개 잘하고 뭐냐고. 나 없는 사람 할게 그냥. 나이스. 지원 너무 그냥 용기나 먹어. 그러니까 진짜 용기나 먹어 그냥 가만히 못하면서. 어 키인도 뭐 날렸고 올라프가 뭐 딜을 또 아 잘 꽂아넣네요. 그렇죠. 예. 상체 묵직한 힘 덕분에 한타에서 힘이 빠지지 않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야가 다시 폼이 올라왔거든요. 네. 경기력 정말 좋았습니다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프릭스와 T1의 경기로 오늘 분석 데스크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수빈이고요. 오늘은 빅돌림 프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돌림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 유성입니다. 네, 나란히 6위와 7위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요. 첫 세트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가져갔습니다. 뱀픽에서는 레드 막픽이 눈길을 좀 사로잡았는데요. 파이크가 나왔는데 게다가 T1의 파이크와 카이사는 모두 칼날비를 들었어요. 네, 칼날비라는 문 자체가 첫 번째의 그 폭발적인 순간 공격 속도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룬인데 실제로 그 카이사 파이크를 통해서 1레벨부터 딜 교환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주면서 바텀에서 자야와 카이사 간의 차이를 많이 만들고 그걸 통해서 뭔가 T1이 게임을 굴려보려고 했던 의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 팀 다 솔직히 원하는 조합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프 상대로도 자르반을 충분히 연습을 해봤을 거고 근데 저는 자르반이 올라프 상대로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대1로 만나도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올라프의 정글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커즈 선수가 이제 자르반으로 풀캠을 돌고 또 집으로 안 가고 또 돌았어요. 그리고 1200원짜리 강철같이 채찍을 사서 정글링의 속도를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 그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자르반의 그 뭐라 챔프 성능? 그런 게 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내용과 결과가 결국엔 아프리카 플릭스가 훨씬 뭐 트렌드에 맞는 정글링 올라프를 가져간 거였고 T1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제 깔아두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경기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작년에 T1의 경기 스타일이 생각이 났었어요. 라인전에서 뭔가 좀 불리한 게 있다 하더라도 커즈 선수가 정글 주도권에서 힘든 와중에 어쨌든 본인 먹을 거는 잘 먹어서 나중에 뭐가 한타협으로 이겨내는 근데 분명히 그거는 메타 자체가 아예 달랐던 때였던 거고 이번 경기 자르반은 어떤 갱킹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느낌보다 올라프가 언제 내 걸 뺏어 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집 타이밍 같은 거 꼬이더라도 일단 내 거라도 어떻게든 챙겨 먹어야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결국 바텀에서 봤던 이득이 다른 라인으로 전혀 굴러가지 않는 데는 좀 조합과 어떤 그런 운영 자체도 T1이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텀에서 특히 주도권을 좀 가지고 가던 T1이었는데요. 첫 번째 용을 아프리카 프릭스가 먹음과 동시에 한타까지 이기면서 역전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첫 번째 용, 네. 엄청 대형 사고가 났는데 합이 너무 안 맞는 게 대치하고 있다가 신드라 접근하에 여기서 빠졌거든요. 근데 그라가스는 T1을 치겠다가 한 번도 안 본대로 했다가 물려서 레넥톤과 어떤 비교되는 한타 기어들어 보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왜 암모빙을 쳤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 리엔제 선수가 또 잘 노렸죠? 네. 항상 리엔제 선수가 계속 이 게임마다 Q 스킬을 계속 절중시키면서 한타를 캐리한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 한타 자체가 본인들이 골드로 만약에 찍어 누를 거라면 그라가스와 자르반 파이크 등이 적의 이니시를 기다린다는 느낌보다 본인들이 한번 뭔가 적을 포위해서 싹 싸먹는 그런 구도를 만들든가 그게 아닌 대치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스킬은 사거리와 CC를 함께 보유한 이 신드라의 접근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했었는데 T1은 그런 걸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아프리카 프릭스는 상대의 갑작스러운 어떤 돌출 바로 낚아채고 또 기인의 레넥톤이 한타에서 레넥톤이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까지 같이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조합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하는 경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아프리카 프릭스는 천용을 먹고 세 번째 바다용을 노리던 상황에서 T1은 바론을 노렸습니다. 네, 와 이거 중후반 운영에 불안점이 있는 팀들의 대결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때 T1이 이번 경기는 좀 많이 안 좋았죠. 좀 심각했었죠. 여기서 바론 트라이는 와중에도 긴 레넥톤한테 자르반도 느끼고 심지어 카이사도 이미 체력 낮게 바론 쪽으로 빠진 걸 보였었어요. 바론 몰래라는 게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프로 입장으로서 무슨 느낌이냐면 아 이거 더 가면은 어차피 답이 없다. 어떻게든 저... 어떻게든 뭔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치는 거예요. 답이 네. 없으니까 그냥 답답해서 치는 거예요. 좀 이해합니다 저는. 저... 근데 그 와중에 레렉톤을 노리는 것조차 이게 스킬이 아 참 어려운 게 빗나갔어요. 네, 파이크는 땡기고 그라가스 술통 그래서 호공에 날아가고 레넥톤은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자르반의 대격변 타이밍도 애매하게 꼬아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이동되는 스킬들의 선후 입력이라든지 상황, 호흡 이런 면에서도 티온이 너무 안 났다 보니까 기인을 낚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다 낚이는 구도가 나와서 좀 지금 T1이 뭔가 조합 자체를 가지고 굴리는 것도 실패한 상황에서 운영적인 면에서도 너무 급해서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코로의 말처럼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오늘 아프리카가 되게 안정적인 플레이로 네. 역전을 했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프리카 플렉스가 완전히 기억을 되찾고 이제 연패를 끊고 다시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OG 만나볼게요. 올라프 무서웠습니다. 네, 이미 T1전에 맞춰서 지난 그쵸? 경기부터 폼을 올리고 네.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라프가 왜 지금 메타 챔피언인지 그리고 요즘의 정글러는 어떻게 플레이하는 건지 정확히 보여줬죠. 확실히 요즘 블레드 선수한테 너무 잘 맞는 챔피언인 것 같아요. 올라프가 네. 되게 뭔가 그냥 성장이면 성장 킬각이면 킬각 그냥 상남자처럼 그렇죠. 공 키고 그냥 앞으로 다가가면서 다 때려졌고 네. 그냥 블레드 선수한테 되게 찰떡인 것 같아요. 이런 구도에서도 앞으로 가는 각 나왔을 때 일단 데미지 자체가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여기서도 저 카에서 도끼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드레드가. 이제 저 선혈 포식자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네. 몰랐고요. 들어와라. 앞에서부터 나 하나씩 하나씩 잡으면서 들어간다. 아, 난 못 참아. 난 이거 못 참아. 끝까지 가면 저런 메이지들 입장에서 사실 좀 답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미드 입장에서 제일 싫은 캐릭터가 올라프 자르반 같은 그런 류의 캐릭터들이 네. 오, 그리고 투표 자체는 네, 달렸습니다. 네, 투표를 가져갔습니다. 네. 네, T1을 만난 드레드 선수가 완벽한 각성 무대를 선보인 네. 경기였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6위와 7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을 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세트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2세트 바로 만나보시죠.